이강인의 정확한 크로스와 무리키의 헤딩 모두 완벽했다. 이번 이강인 선수 경기의 상대팀이었던 레알 베티스의 센터백이자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센터백을 맡고 있는 헤르만 페첼라가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크로스의 위력에 대해 언급한 말이었습니다. 디아리오 드 세비아가 이를 전하고 있는데요. 스포르트 역시 마르요카 팀은 패배하였지만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이고 훌륭한 크로스를 올린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으며 멕시코 출신의 마르요카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 칠레 출신의 레알 베티스 감독 마누엘 펠레그리니 이렇게 남미와 북중미 출신의 백전노장 감독들이 이끄는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팀 마르요카는 안타까운 PK 두 개를 헌납하며 패배하였지만 양팀 통틀어 이 경기에서 가장 빛난 선수는 누가 뭐라 해도 이강인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는 이강인 선수에게 독보적인 평점 8.7점을 부여하며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하였는데요.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린 크로스 외에도 경기 내내 같은 팀 동료 선수들과는 급이 다른 실력을 보여준 것은 물론이고 과장 좀 하자면 이강인 선수가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경기를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축구 도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라 오피니온 데무르치아 역시도 한국의 이강인의 정밀한 크로스에 대해 주목하면서 특히나 크로스바를 직접 강타한 팀의 동점골이 될 뻔했던 장면인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도 대단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우리 대표팀 벤투 감독도 이 경기를 꼭 보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이강인 선수가 최근 월드컵에 꼭 가고 싶다고, 아직은 월드컵은 열리지 않았고 나에겐 시간이 남아있다 라며 뜨거운 열정을 보인 바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 최고의 리그 중 하나인 스페인 라리가에서 한 팀의 에이스로 거의 팀의 소년가장급의 모습과 실력을 보이는 그이기에 최소한 월드컵 전에 벤투 감독이 한 번쯤 이강인 선수를 재평가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훌륭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많이 있고 감독 고유의 권한을 존중하지만 유럽 정상급의 선수들을 상대로 이 정도의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이강인 선수가 동 포지션의 다른 대표팀의 선수보다 크게 부족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꼭 출전 기회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역대급 재능을 가진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는 상황은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전 이강인 선수의 취약점이라고 이야기하는 템포에 대한 부분도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는 보완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체력적으로는 90분의 정규 시간이 지난 경기 막판 인저리 타임 99분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 질주하며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정말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르요카 팬들 역시 SNS에서 이런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강인 놀랍다, 이강인 최고의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강인, 이강인이 1도움으로 양팀 최고 평가를 받았어 8.7점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말에 있었던 우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코리안 더비에 대해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후반 교체 후 황희찬 선수가 투입되면서 필드 위에서는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코리안 더비가 벌어지는 것은 언제 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손흥민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조금 저조해 보이는 부분으로 인하여 최근 경기력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국내외 매체들의 보도들인데요. 풋볼런던이나 이브닝 스탠다드 등 대부분의 현지 매체들은 저조한 평점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은 아닌 것 같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지 평가도 평가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몇 경기 부진에 빠진 것만으로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굴욕이네 어쩌네 하는 자극적인 국내 언론사들의 보도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 남긴 말을 되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다소 부진하기에 선발 제외 의견을 제시한 기자에게 난 손을 선발에서 뺄 정도로 미치지 않았다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긴 바 있었죠. 리버풀의 전설적인 감독 빌 샹클리의 명언도 첨언하자면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도 있죠.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에 대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출신의 축구 해설가 게리 네빌 역시도 최근 유명 유튜브 채널 UMM에 출연하여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월드클래스라면서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선수이고 세계 정상급이라고 명확히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아울러 첼시, 웨스트햄 선수 출신의 해설가 스콧 민토는 토크스포츠를 통해 이번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로
지난 시즌에 손흥민이었다면 오늘 몇 번이나 골을 넣었을 것이지만 이번 시즌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골을 넣지 못하는 것은 현재 그의 경기력을 반영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손흥민이 곧 다시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제 일시적 폼으로 평가받을 수준이 아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이 더욱 잘 어울리는 손흥민 선수이기에 그리 큰 걱정은 들지 않는데요. 이런 손흥민 선수가 어딘가 몸이 좋지 않나 싶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반면 후반 교체 출전하자마자 폭발적인 돌파로 진짜 황소 같은 모습을 보이며 팀의 답답한 공격을 풀어준 우리 황희찬 선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여 재미있는 일상을 보여주고 있어 더 친근함이 들기도 하는데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철저한 자기관리에 시청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기도 하였죠. 이번 경기에서도 비록 짧은 출장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컨디션이라면 울버햄튼 공격의 한 축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지 않나 할 정도로 동 포지션의 선수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황희찬 선수의 교체 출장도 임팩트가 있었으나 교체 출장 후 팀의 영웅이 된 우리 대표팀 중원의 엔진,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이재성 선수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재성 선수가 현재 유럽 5대 리그에서 활동하는 우리 선수들 중 가장 먼저 득점에 성공한 것은 물론이고 극적인 버저비터로 소속팀 마인츠의 영웅이 된 상황입니다. 유로스포츠를 비롯 분데스리가 현지 매체 대부분이 이재성 선수의 극적인 골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2022-23 분데스리가 3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중에 팀에게 2-1 승리를 안기는 결승 헤딩골을 넣은 이재성 선수에 대해 기사는 마인츠는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순조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이재성의 골이 결정적이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기쁨 과 슬픔은 종료 휘슬이 불리기 불과 몇 초 전에 결정이 난 것이라면서 이재성 선수가 헤딩골을 자주 넣는 선수가 아님에도 창의적인 골을 기록하였다는 부분을 주목했는데요. 특히나 독일의 방송사 스포츠원은 마인츠 감독 보 스펜슨이 후반 68분 그가 신뢰하는 선수 이재성을 교체로 투입하여 공격에 신선함을 공급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승부로 결정이 날 것이라 믿었던 경기를 이재성이 승리로 이끌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교체 출전이라도 팀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 라고 말한 겸손한 이재성 선수의 인터뷰 또한 현지 매체들 대부분이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경기 후 소름 돋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재성 선수가 원정 응원을 와준 팬들과 응원 구호를 주고받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이재성 선수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한 마인츠의 공식 트위터 페이지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극적인 결승골을 넣어준 이재성 선수의 환호하는 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이재성 선수의 엄청난 활동량, 다재다능함, 축구 센스는 분데스리가에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골을 계기로 유럽에서 그의 가치가 더 빛나고 더 큰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이강인 선수는 물론이고 김민재, 정우영 선수 등 현재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덕분에 주말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풍성한 요즘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